수능 특강 영어 6강의 3번. G는 유전자. Foundation은 기초, 모델은 여기서는 원형. 어떤 토대. 유전자는 우리에게 우리 원형의 기초를 제공한다. 우리의 원형이란 얘기는 그냥 우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말을 좀 풀면은 유전자는 우리라는 존재, 우리라는 이런 존재 있죠. 이 존재의 기초가 될 수 있다. Experience, 경험은 give us, 우리에게 준다. Individual, 개인의 identity, 정체성을 준다. 유전자는 우리라는 기초를 만들어주고 경험이란 게 있는데 경험은 우리의 뭘 만든다? 개성을 만들어준다. Behaviors, 행동은 express, 나타낸다, 표현한다. 우리 개인의 need, 욕구와 desire, 소망과 urge, 욕구와 attitude, 태도와 belief, 믿음과 기타 등등을 나타낸다.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모든 행동들은 are purposeful, 목적이 있다. 우리의 일이다. as는 몸으로서, supportive는 도움을 주는 어른으로서 우리의 일이다. 뭐가? To find a constructive purpose. 건설적인 목표를 찾는 것은 도움을 주는 어른으로서 우리의 일이다. 자, 이 말은 의미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건설적인 목표를 찾는 게 우리의 일이야. 근데 이 말은 의미하지가 않아. We should give, should give란다. We should view. 우리는 봐야 된다. 폭력적인 행동을 as는 몸으로서. Resourceful은 유용한, 도움이 되는. 우리가 폭력적인 행동을 도움이 된다, 유용하다고 봐서는 유용한 것으로서 본다. 라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 자, 우리는 enlist는 도움을 요청하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폭력적 행동의 핵심의 도움을 as는 몸으로써 긍정적인 resource는 자원으로써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게 된다. 긍정적인 역량으로서 자원으로써 폭력적 행동의 핵심을 이제 요청할 수 있다. 자, 폭력적 행동은 아마 exemplify는 전형적으로 보여준대요. egoless는 열망, 갈망, 통제를 하려고 하는 열망을. unability to respond authoritatively, 권위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능력을. 그리고 거부를, 희생당하는 것에 대한 거부를. 폭력적인 행동, 내가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해. 이거는 내가 이 상황을 통제를 하고 싶은 거야.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권위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능력. 권위니까 내가 왕처럼 반응하고 싶은 거지. 으악! 하면 아무도 안 건드리죠. 그 다음에 희생당하는 걸 거부해요. 으악! 이렇게 해요. 그럼 나는 싫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대요. 폭력적인 행동은. Ask yourself. 당신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In what context or situation? 무슨 상황과 그 다음에 무슨 배경에서 특정한 행동의 그 핵심이 가치를 나타내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자, 예를 들면 당신의 거부야, to be victimized, 희생당하고자 하는 것을 당신이 거부하는 건 당신이 좀 더 tolerant는 용인하는, 관용적인,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당신이 성숙하면서 as you mature,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대요. 자, 이러한 논평은 orient는 지향하다, 향하게 하다. 아이들을 towards는 몸 쪽으로 좀 더 fulfilling, 성취감을 주는 미래 쪽으로 향하게 한다. 왜냐? 그것은 validate는 정당화하다, 타당화하다. 아이의 worldview, 세계관을 정당화하고 enlist, 도움을 청하게 한다. 행동의 그 핵심을 긍정적인 자원으로서 도움을 청하게 한다. 이 글이 얘기하는 건 그냥 무슨 행동, 그 다음 폭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뭐 이런 내용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1번 읽어볼게. 기억하세요. 폭력이 좀 더 많은, 이런 내용 없죠. 더 많은 폭력을 코어 유발한다. 없으니까. Contribute to,
기여하는 거죠. 아이의 폭력적인 행동의 원인이 되는 거. 이런 얘기 없고, 폭력이 그렇게는 나쁘지 않다. 자, 우리는 우리의 장점에 만들어진다. Not our weakness. 우리의 단점에. 뭐 이 얘기 없고, 그냥 폭력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Nature. 본성 대 Nature가 자연이란 뜻도 있는데요. 본성이란 뜻도 있단 말이에요. 특성이란 뜻도 있고. 근데 이 뜻이 좀 더 독해할 때 많이 나와요. 자, 본성 대 양육이에요. 어떤 것이 드라이브 이끄나 당신의 행동을. 자, 핵심이죠. 심지어 나쁜 행동의 핵심이. 나쁜 행동은 뭐야? 폭력이겠죠. 폭력의 핵심은 만들어낼 수 있다. 유용한 것을. 여기서 아까 여기 있죠.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 폭력적인 행동의 핵심을 긍정적인 것으로써. 그 폭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 얘기 들어가는 거.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들어갔으니까 폭력은 나쁘지 않다니까는 답은 1번 들어가면 되죠. 폭력이 어떤 당신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상황과 그 배경에서 특정한 행동의 그 핵심이 가치를 나타내는지. 그래서 폭력은 아이가 미래를 향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의 세계관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폭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내용.